여러분,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가축을 다 없애야 합니다. 오이, 그것 좀만 봅시다. 우! 아우! 왜? 뭐이? 안녕하세요. 전 세계 과학 기술 소식을 재밌게 알려드리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이번 여름도 무지 더우셨죠? 이번 7월 달이 전 세계 평균 기온으로 5년 연속 기록을 깨버린 제일 더운 7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생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당할 수만 없지 않나요?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소든 고기소든 다 없애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우리 축산업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미에선 소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아세요? 북미에서는 소를 넓은 들판으로 꾸며진 농장에서 자유롭게 사육을 합니다. 좁은 축사에 가두어놓고 사육하는 소에 비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때문일 텐데요. 문제는 그 상당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 효율성은 아주 적다는 것이죠. 아, 무슨 효율성이냐고요? 세계 농경지의 80% 이상이 생산가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가축이 꼭 그렇게 넓은 땅에서 뛰어다녀야 제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소? 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땅의 대부분이 가축용 사료를 재배하는 데 쓰입니다. 그 이유가 소를 1kg 키우기 위해서는 10kg의 사료를 먹여야 하기 때문이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에 비해 닭은 10kg의 사료로 3kg에서 4kg, 그리고 돼지는 6kg 정도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를 10% 키우기 위해 90%의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이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해야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소의 사료를 포함한 가축용 식량을 재배하는데 지구 전체의 강과 호수와 지하수를 다 합친 것에 무려 70%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쓰는 양은요?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넓은 땅과 물과 사료를 들이고 가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칼로리는 전 세계에서 인간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은 가축이 아닌 다른 음식에서도 거의 다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농장주들은 마치 자동차 회사들이 받고 있는 그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농장주 잘못은 아니죠.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농장이 점점 커지고 많아진 것이죠. 소는 여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메탄가스를 앞이나 뒤로 많이 뿜어냅니다. 그런데 메탄가스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약 30배 더 심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열을 더 많이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젖소 한 마리당 하루에 400g이 넘는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양이 1년간 쌓이면 중형 승용차가 1년에 2만 킬로를 운행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뽑아내는 것과 같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소가 몇 마리나 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4억 마리나 된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가축이 온실가스를 차량만큼 뿜어낸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거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육류 소비를 조금씩 줄여간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마 1년에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는 날수를 하루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은 육류를 포기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있어서 입에서는 만족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소고기가 아니라 식물성 고기, 다시 말해서 가짜 소고기다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고기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갈아놓은 쇠고기처럼 생겼고 소고기 맛이 나는 그런 식물성 쇠고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회사가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미트입니다. 비욘드 버거는 완두콩, 현미, 녹두 단백질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2009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계속된 연구개발로 이젠 햄버거 프랜차이즈 A&W와 캐나다의 티모튼스의 4,000개 매장에서 팔리고 있죠.
이미 시식을 해보신 분들 중엔 에이 그건 맛 없어요. 진짜 고기 맛은 아니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019년 5월에 주식 상장한 한 이래 벌써 500%가 올랐으니 투자자들이 돈을 퍼붓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이유는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북미에서 나이가 마흔이 넘은 사람들은 아마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고기보다는 야채로 바꾸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육류보다 야채가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죠. 그동안 배지버거는 그 맛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기 패디하고 구분하기 힘든 야채 패디가 나왔으니 이젠 변명의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구 온난화가 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전체의 14%를 넘어가면서 주범 중에 하나로 밝혀졌죠.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젊은 사람들은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전기차를 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이니까요. 저도 제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30년 후의 날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도 못해 수입도 없고 몸도 쇠약할 텐데 여름엔 무지하게 뜨겁고 공기는 더욱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음식값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50%에서 60% 이상의 음식이 더 필요할 수 있답니다. 거기다 지구 온난화로 이미 식품값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 더 비싸질 것이랍니다. 가뭄과 홍수로 북미의 그 넓은 밭의 곡식과 채소가 망가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지금의 10대, 20대 젊은 분들은 그런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고기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식물성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여생 동안 철저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병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같이 아프고 있습니다. 병원비 들어가고 약값도 내야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만 생명이 길어지겠지요. 저희 지인 중에 3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저한테 전기차를 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아직은 미니밴 전기차가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차가 좀 좁더라도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노력은 이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비 오고 추워도 밖에 나가서 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시죠. 마찬가지로 좀 더 비싸고 좀 더 불편해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행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임파서블 미트입니다. 여기는 주식 상장도 아직 안 했는데 최근에 3억 달러의 투자를 또 유치하면서 총 6억 8,700만 달러의 자금으로 총 공략을 하고 있죠. 이 임파서블 미트가 아마 더 고기 맛을 더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메라는 혈액에 포함된 철분의 분자와 유전자 조작된 콩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분홍색을 내게 해서 더 고기 같은 모양과 질감을 낸다고 하네요. 혹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분야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에서 출시되는 테슬라의 모델3가 정부에서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가축이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을 키우지 말자는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TSB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